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카멜레온을 보여드릴 건데요. 카멜레온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큰 친구부터 되게 작고 굉장히 색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뿔 달린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손에 올리면 엄청나게 큰 카멜레온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다 이쁘지만 제가 요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피그미 카멜레온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은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소형 카멜레온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입양을 해왔어요. 무려 5마리를 입양을 해왔는데 배도 빵빵하고 먹이도 잘 받아 먹고 환경에 적응도 굉장히 잘합니다. 해서 오늘 그 피그미 카멜레온, 바로 이 손가락보다 작은 카멜레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짜잔. 자, 여기 사육장입니다. 바로 이 사육장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303045라는 엑스테라 테라리움 사육장인데 여기 안에 꾸며놨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작아서 여러 마리 합사시켜도 굉장히 널널해요. 자, 우선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선 찾으신 분들, 자,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카메라 안에 잡혔어요. 근데 어디 숨었을까요? 여기 우선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자, 그쵸? 자, 우선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우선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럼 쬐꺼내. 오, 야, 너 어디 나라에서 왔니? 자, 오, 진짜 이쁘죠? 자, 우선은 이 친구가 피그미 카멜레온에서 쓰레자니라는 친구입니다. 자, 짱이죠? 쓰레자니 친구보다 이렇게 앞에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이 뿔이 더 긴 친구도 있고요. 이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엽처럼 색깔이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안에, 또 어디 갔죠? 자, 애들아, 어디 갔니? 엄마 왔다. 자, 우선은 너는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그렇지. 옳지, 기다려. 자, 어디 갔니? 자, 우선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아가들을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가들이. 오, 진짜 어디 갔지?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우선 꺼내볼게요. 여기 숨어있다. 야, 찾았다. 야, 도망간다. 야, 여기도 있다. 야, 도망간다. 야, 잡았다. 오, 야. 잡았다. 오, 이 친구는 색깔이 엄청 색깔이 탁해요. 오, 근데 여기 반쪽은 하얗고 여기는 검었고 은신을 했구만. 누가 은신을 하였어? 자, 다음에 한번 더 찾아봅시다. 분명히 여기는 안에 있거든요. 아, 네, 너무 찾기 힘들네요. 야, 찾았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큰 거거든요. 오, 근데 이 친구 배가 작은 거 봐서는 왠지 산란했을 느낌이 팍팍 들고요. 오, 여기 회색깔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우선 여기 회색깔도 있어요. 이거 이 친구도 카멜레온입니다. 야, 얘 색깔 되게 이쁘다. 야, 우와, 얘가 제일 이쁘다. 우와, 하얀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느릿느릿하네요. 우선 살이 빠진 친구도 있고 살이 더 찐 친구도 있고 한데, 아, 여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총 5마리 개뜨. 짜잔. 자, 엄청 귀엽죠? 대충 보면은 낙엽같이 생겼고, 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몇 마리가 좀 말랐어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좀 마른 친구도 있는데 우선은 산란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톱밥을 파헤쳐 볼 건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작은 소형 카멜레온을 여러분들이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얘네들이 좀 아쉬운 점은 여름에 더위에 약하다는 건데 지금 가을부터 내년 여름까지는 그래도 키우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수명은 3년에서 4년 정도고 그 사이에 산란도 3, 4번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에 2개월, 3개월 뒤에 부화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하는데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네요.
야, 이 친구 제가 수컷 두 마리, 암컷 세 마리를 가져왔는데 지금 배가 좀 쪼그라든 친구들은 산란했을 가능성이 빵빵하네요. 아, 근데 여기 하얀 친구가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고 습도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하얀색 아주 기모찌합니다. 자, 여기로 가라. 옳지, 간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사육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사이가 제일 가장 좋다고 하고요. 분무기로 물을 많이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환기가 잘 되는 엑스트라 사육장이면 좋고요. 그다음 먹이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를 풀어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인공적으로 철사로 이렇게 먹이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제가 밀엄을 약 50마리 정도 넣어놨는데 지금 몇 마리 안 남았네요.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네. 자,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지금 톱밥을 파는 일이에요. 왜냐면 산란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역시 느릿느릿하게 타는 거 보세요. 와, 제가 이런 소형 카멜레온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몰랐거든요. 이렇게 소형 카멜레온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자, 우선은 이 친구까지 올려놓고 제가 톱밥을 한번 파서 과연 알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라가. 내 손이 좋니? 역시 너는 내가 마음에 드는구만. 역시. 야, 진짜 조그매. 볼수록 귀여워. 얘들아, 고대로 대기. 자, 우선은 이제 알을 한번 파봅시다. 마음이 급하다. 두 마리가 배가 지금 쪼그라들었어. 혹시나 몰라요, 알을 낳았을지. 자,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이 우리 피그미 카멜레온들은 작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 알인 줄 알았어. 곰팡이였죠? 낚였죠? 자, 빛을 뿜뿜하게 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근데 수분이 꽤 많은데 물을 너무 자주 뿌려줘서 그런가 봐요. 자, 자, 친구들아, 알 났니? 안 났니? 안 났으면 도전을 해보고요. 지금 한 종만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제가 나머지 네 종류도 조만간 조금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베일드 카멜레온이나 뭐 그레이스풀 그리고 뭐 펜서 카멜레온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와, 저는 진짜 집에서 조그맣게 사육장 조그만 거에다가 키울 수 있는 이 소형 카멜레온 완전 뿜뿜이 왔습니다. 수명도 비슷하고 번식도 더 잘한다고 하네요. 먹이도 작은 거 먹고요. 야, 설마 없니? 아유, 배가 쪼그라들었길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나봐요. 아, 아쉽다. 자, 그래도 적응을 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또 자기합리화 하고 자, 어쨌거나 우리 피그미 카멜레온은 작은 밀엄, 그 다음에 피네드 이런 걸 처음에 챙겨주셔야 되고요. 얘네가 사이즈는 작지만 은근 큰 먹이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귀뚜라미 중사이즈까지 챙겨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작은 식물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온도 잘 지켜주고요. 자, 오야, 좋았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슴벌레 키우다 남은 우리 놀이목 세워주기도 하니까 여기서 잘 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환경은 이 정도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약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입을 해오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잘 죽지 않은 장점이 있고 번식이 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카멜레온을 번식을 해서 진정한 브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우리 카멜레온 친구들, 생물들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